안녕하세요, IBM입니다. 올해 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9에서 소개된 화웨이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인 메이트 X도 갤럭시 폴더와 같이 올해 2분기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3분기인 현재까지 출시를 하지 못하였고, 화웨이의 CEO인 리차드 유가 7월에 공항에서 메이트 X를 사용 중인 것이 포착되면서 곧 출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싶었지만, 현재 나왔던 보고서에 의하면 11월에 출시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메이트 X는 MWC 2019에서 소개되었던 스펙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된 스펙을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MWC 2019에서 공개가 되었던 메이트 X는 화웨이의 플래그십 AP 칩셋인 기린 980이 탑재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양산품에선 기린 990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5월 출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아예 칩셋을 바꿀 수 있는 일정이라면 판매를 준비하기 위해서 생산은 들어가지 않은 단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BOE의 플렉서블 OLED의 생산 수율이 너무 떨어져서 판매할 만큼의 물량을 확보하지도 못했고, 공급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었다는 게 밝혀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의 TENNA 전파 인증을 통해서 메이트X의 최종 양산품의 정보가 공개되었는데, 메이트X의 디스플레이 크기나 두께와 같은 몸체 자체 크기는 변함이 없었는데, 무게가 287g에서 300g이 넘는 무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소재 자체에 변화가 없다면 힌지의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무게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MWC에서 공개가 되었던 메이트X는 접을 때와 펼 때 뭔가 고정된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흐물흐물하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개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화웨이가 국내에서 이미지도 안 좋고, 메이트X가 출시를 한다 해도 구매를 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쓸만한 폴더블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제조사는 현재로선 삼성과 화웨이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선 폴더블 스마트폰을 라이트 유저들은 구매를 안 할 거기 때문에 헤비 유저들의 전유물로 남지 않으려면 경쟁을 통한 빠른 발전이 있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이트X도 준수하게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메이트X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